취해서 턱걸이하러 왔다.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지만 취해서 갑자기 턱걸이 한다고? 별짓을 다 한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어제 영상 편집한다고 조금 늦게 자서 늦잠을 자고 오전에 이제 운동을 갔다 와서 오후에는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특별한 곳에서 식사를 하기로 해서 오늘 한번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외식을 하기 전에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다이어트 중에 외식을 하게 될 경우 이제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폭식을 하고 다음날부터 다시 또 좀 칼로리를 신경 쓰면서 먹던가, 아니면 외식을 하기 전에 좀 뭘 몸에 때려넣고 가면 배가 불러서 그 음식을 적게 먹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를 택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리고 보통 이제 외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국에서는 고기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아니면 지방이 많이 낀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외식을 하는 날에 아침부터 프로틴을 좀, 최소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 2개 먹었고, 그 다음에 소고기 200g, 우둔살 같은 거 먹었어요. 그리고 방금 운동 갔다 와서, 제가 원래 프로틴을 뭐 일주일에 한두 번도 잘 안 먹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프로틴 섭취만 많이 해야 하고 이제 저녁에 외식을 할 거라서 프로틴 섭취를 하는데, 구독자분들께서 프로틴 뭐 먹나요? 라고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프로틴을 자주 섭취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그 시즌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일 싼 최저가를 보고 구매를 해요. 그리고 10파운드짜리는 게사료같이 너무 커서 잘 안 사는 편이고, 저는 항상 이렇게 한 5파운드짜리 사는데 이번에는 이 머슬팜 거 컴백 이걸 샀어요. 이게 되게 싸더라고요. 이게 한 4만원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샀고, 그래서 이제 프로틴을 한 스쿱 정도, 뭐 제가 오전에 단백질 섭취를 많이 안 했다면 두 스쿱 먹었을 텐데 오전에 단백질 섭취를 좀 했어서 한 스쿱 먹을 겁니다. 근데 확실히 좀 제가 먹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 컴백 프로틴은 잘 안 섞여요. 제가 원래 주로 이제 옵티멈 골드 스탠다드를 사는데, 이번에 컴백 이게 싸서 샀는데 확실히 잘 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냥 옵티멈 사는 걸로. 어디 가는데? 우리? 카페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몰라. 거기로 찍었나? 거기 가는 거 맞아? 네, 오빠 너무 찐득거려요. 자기야. 네. 그거 알아? 맥도날드에도 셰프가 있는 거. 예? 네? 처음 알았지. 그 한 왜 슈비 버거, 뭐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 버거, 뭐 이런 메뉴들이 한국에만 있는 거거든. 응. 근데 이에 이런 메뉴를 만드는 셰프들이 응. 셰프가 있어. 응.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액 연봉자야. 그러면 슈슈 버거 시키면은 셰프가 맨날 달려와? 아니지, 셰프가 레시피만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다 불고기 버거도 레시피야. 그렇지, 불고기 버거 소스도 셰프들이 만든 레시피인 거지. 그럼. 누가 만들어? 아니, 우리는 그냥 맥도날드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아, 맥도날드 셰프가 아니야? 전임 담당. 맞아. 그래. 그러면 누가 로버트가 씨씨씨 이렇게? 몰라. 나는 어렸을 때 삥을 많이 뜯겼어. 어떤 걸? 언제 어떻게? 내가 누가? 집에서 초등학교 때 잠깐 집에서 학교 끝나고 쉬고 쉬고 나서 생라면을 부셔서 학원에 가고 있는 길이었거든요? 생라면 뜯겼어? 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고등학생 언니들 같은 교복 입은 언니들이 갑자기 야, 너 생라면 한 주먹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어린 나이에 그냥 다 드세요? 이렇게 한 봉지 준 적도 있고. 그건 너가 그냥 약간 애 따위 거시더라 이렇게 준 거 아니야? 아니요, 어렸을 때는 그 삥뜯겼지. 내가 막 뜯어서 한 입 먹었는데. 그래? 여기가 카페 거리야? 네. 카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카페인가?
여기서부터 카페거리예요. 여기 안에 뭔데? 여기 안에는 공원. 양재천 공원. 공원 가자. 여기 카페거리에서 커피 한 잔만 사자. 그래. 6월에 프로필 찍자. 내 맘이지. 자기는 행복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 행복한 프로필. 왜 꼭 프로필 찍는다고 살을 뺍니까? 내 지금의 나를 찍어야지. 그런 거야? 그런 거 같아. 프로필 한다고 살 빼지 마세요. 왜요? 그건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프로필 왜 찍어요? 그냥 사진 찍으면 되지. 그거는 전문적으로 찍기 위해서예요. 그래? 왜냐면 그냥 이렇게 상방심 프로필 찍고 싶었어. 필라테스도. 어떤 컨셉으로? 밝은 컨셉. 근데 자꾸 먹으면서 죄책감이 느껴져. 괜찮아, 운동 열심히 하잖아. 뭔 소리야. 유산소밖에 안 해. 근데 왜 혼자 다 먹어, 반쯤에? 야! 너무하다, 진짜. 나 그냥 안 먹었어. 있는데. 나 아직 많이 남았구나. 이제 이것만 한 입만 먹어요. 나 이제 안 먹어. 나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 뭐 먹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고마라는 레스토랑이거든. 이 도마를 왜 가냐면 여기가 이제 약간 창의적인 고기 요리를 판매하는 곳인데 그 김봉수 셰프라는 셰프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인데 나는 이렇게 큰 돈을 내고 밥을 먹어본 적이 잘 없어서 사실 좀 나한테는 특이한 경험이야. 그렇게 됐다? 1인분 한 5만 원 줘야 될까? 그래서 우리 둘이 가면 최소 못 나와도 한 10만 원 나와. 진짜? 응. 근데 베리가 사준단 말이야? 왜냐면 나 어제 월급 받았거든. 아보카도 랩 사장님 돈 많이 주세요. 맛있는 거. 왜 맨날 출발할 때 박수 쳐요? Let's go. 왜 그래요? 신호예요? 신호. Let's go. 왜 운동하기 전에 기구할 때 박수 쳐요? 다시. 이번에 다섯 번으로 바뀌었던데? 그건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세 번이거든? 근데 뭔가 세 번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 자, 몇 개 없지만 후루루루루. 자,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이지 마세요, 개수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 뭐 할 건데 그걸로? 오빠가 날 사랑한다. 날 사랑한다. 먼저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할까?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달래장이 조금씩 떨어지고요. 라이트 칩으로 들고 드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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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때? 이런 맛 처음 먹어봐. 되게 신기해. 왜? 뭔가 처음에는 약간 나는 향이 별로라고 생각했어. 근데 먹으니까 되게 내 입을 즐겁게 했어. 내가 이제 여름 와서 팡인이 만들어 봤는데 아, 아니 이제 소르 봉디뇽이라고 해서 프랑스 요리인데 이제 소랑 이제 야채를 이용해서 끓여서 만든 요리인데 네. 그거를 제가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전혀 아깝다고 생각이 안 돼.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약간 취한 것 같은데. 취해서 턱걸이 하러 왔다.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지만 취해서 갑자기 턱걸이 한다고. 별짓을 다 한다. 도대체 왜 오셨죠? 취했나요? 안 취했다고 그는 말하지만 턱걸이 하러 온 거 보니까 취했다. 갑자기 삼두가 아픈 것 같다. 그는 취한 게 확실하다. 왜 갑자기 이 동작을 하는지 이해할 순 없다. 귀여운 발가락. 앙 다물고 있는 입. 갑자기 더 취한 것 같다. 얼굴이 새빨갛다. 와우. 후식 먹방 시작합니다. 초코 소라빵. 술 취한 게 분명해. 우유 빙수. 오늘 치팅 데이예요? 인생이 치팅이야. 우와 이거 짱이다.
약간 옛날 팥빙수랑 요즘 팥빙수 섞어 먹는 맛이야. 빠바꺼 안 먹어봤어. 오 진짜 맛있어. 이거 봐봐. 보여? 별이? 안 보였어. 이거 봐봐. 우유빙수네. 약간 요즘 느낌인데 팥 때문에 옛날 느낌. 오빠는 옛날에 얼음 갈려진 빙수 먹었어? 그럼. 아저씨야? 나는 항상 우유 갈린 거 먹었어. 그 학교 앞에 가면 컵빙수를 팔거든. 그럼 여기다가 먹고 싼 300원짜리는 색소를 넣어. 색소 넣어서 비벼놓고 그냥 좀 비싼 한 500원짜리 주면 거기 이제 팥 이렇게 올려서 연유. 초코 소라빵 먹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니야! 그렇게 먹으면 끔찍해. 그런가? 자, 아니야. 끝에를 이렇게 잡아봐. 끝에를 이렇게 뜯어서 여기 초코에다가 찍어 먹는 거야. 나오세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계속 먹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부터 먹으면 초코가 없어지잖아요. 한번 해봐요. 그리고 찍어서 먹어야 돼? 네. 왜냐면 짱구에 나오는 철수가 이렇게 먹어요. 아닌가? 짱구가 먹었나? 맛있어? 행복해? 빠리바게트 이게 제일 맛있어. 초코소라빵 찹쌀도넛이 제일 맛있는. 이게 진짜 행복한 기념으로 한마디 해줘요. 명언. 행복은 먼데 없습니다. 네.